자, 좀 쉬셨습니까? 저는 이제 쉬는 시간에 지금 이렇게 채팅창에 글 올라오는 거 보는데 빵 터졌습니다, 제가. 조삼모사 혹시 보셨던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삼모사 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위로 안 올라오냐? 이게 정말 밑으로 떨어진다. 하여튼 나 지금 아이디를 좀 보려고 보는데 잘안 돼서. 예, 조삼모사가 뭐냐 했더니 조금 모르면 3번, 모르면 4번, 조삼모사. 나 이런 게 너무 재밌어. 나 너무 좋아, 이런 게. 조삼모사. 정말 빵 터졌습니다. 여기 있네요. 꼭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조금 모르면 3번, 모르면 4번, 조삼모사. 좋네요. 여기 이제 글 올라오는 것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올해 난이도 얘기하는데, 뭐, 작년이 쉬웠기 때문에 올해가 어렵다. 제가 기준에서 볼 때는 작년, 재작년 쭉 저는 계속 이제 그 기출을 분석하지 않습니까? 단한 번도 영어가 쉽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의 문제들이 좀 빠져 있어서 상위권 학생들이 좀 쉽다는 느낌이 오는 거지, 중상위권 학생들만 해도 영어는 늘 치이는 과목이거든요. 올해도 작년이나 국가직이 그랬었으니까, 이번 국가직을 보니까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 제가 이제 해설 강의도 그렇게 했었고, 비슷한 수준일 거다라는 거죠. 특히 어법은 평이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 평이함이라는 게 제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평이하다고 느끼는 거지, 공부량이 좀 부족했다면 여전히 어려운 과목일 거예요. 영어는 늘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근데 뭐 저랑 같이 쭉 열심히 공부해 왔으니까 영어는 잘볼 거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라이브 강의를 지금 계속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이제 학원 측하고 좀 얘기는 하고 있는 중인데, 6월 달에 하프를 반만 하려고 하거든요. 월화 이렇게 이틀씩만.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한번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지금 갖고는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좀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대학 그 자습실 토요일날 개방하냐고 밑에 그날도 공부하시게요 이렇게 써놨는데 공부하시면 안 되죠. 예, 그날은 우리 라이브 박물관 라이브 뒤풀이 들으셔야 되니까 공부하지 마시고 그날 하루는 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하루는 좀 휴식을 취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6번 갈게요. 뭐 날개 흘끔흘끔 봐. 해준다고, 예. 햄버거 얘기해 줄게요. 예, 해 줄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26번 문제 풀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동사를 좀 끝내고 하려고요. 영작형 어법이고. 자, 요게 이제 계속해서 관용적 용법이죠. 시험 문제 참 자주 나왔던 건 요거였었죠. Look forward to ing. 자주 나왔었습니다, 요거는요. 뭐뭐하기를 간절히 원하다 할때 look forward to ing를 쓴다. 두 번째는 요거죠. Object to ing, 뭐뭐하는 것을 반대하다 할 때요. to 동사 원형이 아니고 ing를 써야 되고, 2번이 정답이고, 7번 잠깐만요. 이렇게요. ing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을 쓸수 있다는 것을 꼭좀 기억해 두시고, 요 자리에 목적격을 써도 무방해요. Object me to ing 쓰셔도 되고, 근데 소유격을 더 선호하죠. 그래서 my를 써도 괜찮다는 거. 3번은 뭐가 틀렸는지 아시겠습니까?
with a view to ing를 써야 돼요. build가 아니고 building ing를 쓰셔야 돼요. 의미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with a view to ing, 뭐뭐하기 위해서. 4번에는 contribute to ing, maintaining ing를 쓰셔야 됩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to ing 구문은 다 정리가 됐죠. 앞에서 devote to ing도 했었고, 그래서 26번, 2번 정답 유도해 주시면 되고, 27번 계속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오브젝트 to, 잠깐만요. 예, 이거 질문 들어왔는데 이거 잘못 나왔네요. 이거 죄송합니다. 예, 오브젝트 to가 묶여야 되고, 예, ing 앞에 my를 쓰셔야 돼요. 이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 ing 앞에 의미상 주어를 써야 되는 거니까, object to 다음에 ing고 ing 바로 앞에 의미상 주어를 쓰셔야 되는 거니까 요거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 PPT가 잘못됐군요. 예, 그거 봐 주시면 되고, 27번이죠? 27번 문제 풀이 시작하십시오. 이 문장은 이제 좀 시간이 걸려야 될 문제들이고, 물론 이제 뭐 감정 표현 동사도 중간에 섞여 있기도 하고요. 7번 잠깐만 봐보시고, 자 이제 준동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리값을 한번 쓱 살펴보시고, 준동사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준동사의 선택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ing, 투부정사, 원형 부정사 선택, 앞에 있는 동사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 압동 이렇게 쓸게요. 압동에 의해서 선택, 동명사 선택할래, 투부정사 선택할래, 원형 부정사 선택할래, finish ing, consider ing, suggest ing, determine 투부정사, decide 투부정사, choose 뭐 이런 것들, advice 뭐 이런 것들 다 투부정사 써야 된다. 이제 선택의 문제가 하나가 나올 수 있고, 또 사역동사, 지각동사는 원형부정사 써야 되는, 이거 다 선택의 문제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시험 문제는 얘들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많았죠. 현재 분사하고 과거 분사를 선택하는 거 고민하지 마시고 뒤에 명사 있니 없니만 갖고 따지시면 되고, 있으면은 ing, 없으면은 ed, 요거 따져주시면 돼요.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자동사는 항상 ing를 써야 된다는 거. 또 하나가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는 사람이 주체냐 사물이 주체냐에 따라서 ing, ed가 바뀐다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관점에서 1번을 보셔야 되는데, 자 7번 보시고요. 이런 문제는 이제 일단 우리 주어 동사부터 먼저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동사 문법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B동사 뒤에 바로 전치사고가 나올 때는 요거는 일형식 동사가 되는 거죠. 반대편에 있다 이런 식으로요. 존재하다의 개념. 그리고 approved 요걸 보자마자 이미 동사가 존재하니 얘는 준동사 자리값. 그런데 준동사 자리에 뭐가 ed가 보이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해 보시면 돼요. 없으면은 ed, 있으면은 ing, 이렇게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pproved 다음에 명사 아니죠? 부사니까 1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었다고. 쉬운 문제 아니었어요, 이 문제가. 2번을 한번 봐볼게요. 그 체얼맨이 알렸다고요. 동사 맞죠? 과거 시제니까 수일치 필요 없고 태일치만 보시면 되는데 뒤에 results 명사가 보인다고, 목적어. 결과를 알렸다. 3형식 구조 어나운스 가능하잖아요. 이거 3형식 동사고 어나운스는. 그런데 요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온다? ing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제 보세요. 자리값은 준동사 자리 맞죠? 근데 준동사 자리에 ing가 있거든. 그런데 disappoint라는 단어는 실망을 시키다,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어떤 효과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과? 실망스러운 결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이거든. 이렇게 명사 수식일 때 수식 받는 명사가 사람일 때는 ed, 사물일 때는 ing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괜찮다라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27번 맞죠? 죄송합니다. 예. 문제는 제대로 되어 있죠. 이제 조교를 제가 홍군형을 내줘야 돼요. 홍군형을 내줘. 그럼 여기 지금 나왔어요. 밑에 글이 올라왔어요. 조교님 불벼락행. 예, 이제 예, 조교가 안 올라오면은 걔 죽은 줄 아시면 돼요. 농담이고요. 3번 한번 봐볼게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주어 동사 찾는 과정에서 for 동그라미 ing 밑줄 두 개. 이게 바로 전치사 ing 올리다 무엇을 의미상 목적어 명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 자리에요. 명사 raise. 요 raise는 올리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인상이라는 명사도 되거든요. 쓰면 틀리는 거죠. 왜?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반드시 요 자리는 ing가 나와야 된다. 요런 문법이 쉽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제 동사가 보이는 거고요. 주어 플랜이니까 수일치. 사운드 2형식 감각 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보호인데 요 보호 자리에 ed가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embarrass, overwhelm, 당황하게 하다,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다라는 거죠. 요 구조가 지금 어떤 구조예요? 주어, 사운드, 2형식 동사, 형용사 보호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 지금 뭐가 있다? 감정 표현 동사가 있다고. 요거는 ing, ed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주어에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앞에서 감정 표현 동사 요 과정 다 정리했었다고. 똑같아요. 예. impressing이나 impressing이나 예, 이것도 감정을 전달하는 동사 맞고요. 됐죠? 잠깐만요. 예, 뭐 어쨌든 간에 요거는 이제 요거 빼고요. 요거만 PPT만 보세요. 요건 틀린 거죠. 왜 틀렸죠? 플랜이 사물이잖아요. ed는 못 쓰는 거죠. 요 자리에는 뭐가 나와야 되고요? ing가 나와야 되고 우리 교재는 impressing, ing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죠. 플랜이 사물이기 때문에. 4번. 우리 조교가 이거 모니터하고 있거든요. 넌 죽었어요, 이제. article 주어. 자, 이거 보셔야 돼요. reported를 동사로 봤더니 조금 더 가다 보니까 was, 다시 동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빨리 바꿔야죠. 얘는 뭐가 된다? 과거 분사가 된다. 자, ed 고민하지 마시고요. 뒤에 명사 있는지만 확인. 명사 있나요? 없죠. 전치사고는 명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명사 없으니까 과거분사 적절하고요. 뭐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저널에 발표가 된 아티클, 후치 수식 구조죠, 이런 게. 그리고 이제 동사를 보는 거야. was, 수일치, 아티클 단수니까 was 괜찮고 writing, 능동. ing 뭐만은 중이다. 능동 틀림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동사 문법이니까 수일치 was 받고 두 번째가 태일치. 아티클이 쓴다? 말도 안 되죠. 아티클은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지는 걸 거고 뒤에 목적어 대상 있나요? 없다고요. in haste 전치사구니까. 그래서 얘가 틀렸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유대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됐죠?
잘 정리됐고요. 자, 이제 28번으로 넘어가서 이 28번 문제가 분사 구문하고 연결되는 문제인데 분사 구문도 한 꼭지 보셔야 돼요. 29번도 역시 분사 구문에 관련된 문제였었고 일단 28번 문제 풀이 먼저 한번 해보시죠. 자, 27번 요거 지금 방금 질문 들어온 거 하나 정리할게요. 요게 unanimous 만장일치 형용사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안 돼요. 여기서는 지금 be 동사가 그 사람이 어떤 결정 반대편에 있다는 거고 요거는 부사가 맞습니다. 왜? 얘가 approved하고 연결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이렇게 승인된 결정 반대편에 있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B동사랑 결합되는 형용사 보호가 아니고 얘는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다. 뭘 꾸며주는? 과거 분사를 꾸며주는 부사로서의 역할이 맞다라는 거. 요거는 지금 질문 올라와서 답글 해드렸고 28번 넘어갑니다. 자 밑에 여백이 있을 거예요. 분사 구문이라는 개념 칠판 잠깐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원래는 접속사, 주어동사, 커마, 주어동사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주어동사 두 개 있는 복문을 간결상의 원칙에 의해서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을 때 주어 지우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동사가 모르요 원형의 ing로 바뀌는 것 요게 분사 구문이다라는 거죠. 즉 복문을 분사를 이용해서 단문으로 바꾸는 문장 전환 기법이 분사 구문이고 이 분사 구문에 만들어진 이유는 간결성의 원칙 때문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는 분사 구문을 얘기할 때 꼭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가 칠판 잠깐만요. ing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없다는 것은 모르면은 거다. 얘랑 같다는 거고 만약에요. 요 주절의 주어하고 의미상의 주어가 서로 다를 때에는 요 주어는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그래서 분사 구문이 보이면 하나 쓰세요. 분사 구문이 보이면 분사 구문이 보이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한다. 분사 구문이 보이면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은지 다른지 확인한다. 꼭 보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이 개념이. 왜냐하면 뭐 벌써 두 번 이상 출제가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언제든지 나와도 어색함이 없다는 건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걸 놓치고 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뻔히 알면서 틀리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설명 들으면 아 맞아. 근데 내가 막상 문제 풀 때는 잘 안 잡혔던 것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환기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현대 영어는
접속사를 어떻게 한다? 생략하지 않고 써주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ing로 연결되고 주어동사 나오는 이런 분사 구문들도 많다. 접속사를 써주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물론 뭐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 분사 구문의 요 자리에 being은 언제든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로 요거 뒤에는 뭐가 나오죠? ed가 연결이 되는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분사 구문에 ing가 아니고 바로 ed가 나올 때 앞에 being이 생략됐구나. 요것도 한 번쯤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자, 요거 정리됐으면은요, 바로 갑니다.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여기 이제 바로 보여야 돼요. ing로 출발해서 comma, 그리고 뒤에 주어동사 나오는 요 구조가 바로 이제 요게 분사구문, 굉장히 어려운 문법적 용어예요. 분사구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학생이 지금 밑에 글을 올려놨는데 굉장히 많이 문법적 개념을 알고 있는 학생이 글을 올려놨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그런 것까지도 따질 필요는 없고 이 형태를 보면 돼요. 자, 이쪽 보세요. 이게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라고요? 주절의 주어하고 분사구문의 주어가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해 보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being 앞에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모르면 하는 거죠? 예, we가 앞에 같았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같기 때문에 we를 지운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원래 문장 구조는 뭐였었어요? As we are nice 이렇게 가는 거겠죠. 우리가 nice하대요. 그래서 밖에 나갈 수가 없대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요. nice하니까 밖에 나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도 억지로 우겨도 될똥 말똥한데 의미 구조가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얘는 어색하고 틀렸다라는 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문장 구조는 이거였었죠. 하나 쓰시고요. As it is nice. 요때 is은 날씨를 나타내는 시간, 뭐 날씨, 거리, 무게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예요. 날씨가 좋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요것도 하나 보셔야죠. cannot help ing.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요거 다시 분사구문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as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여기는 뭐가 있었어야 된다? it 그리고 being nice 이렇게 써야지 문장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잘못된 내용이다. 정리해 주시고, 2번, 이것도 어려운 문법인데 이게 유사 보호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런 동사들이요. die, leave, 그 다음에 go, come, return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t, 앉다, 서다. 지금 여기에 써놓은 요 단어들은 전형적인 몇 형식 동사죠? 일형식 동사예요. 그러면은 일형식 동사 뒤에는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부사든지 전치사구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든지, 이게 일형식 동사잖아요. 근데 요 동사 뒤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즉 ing, ed가 떡 나오는 거예요. 지들나라 말에 요 개념이 있거든요. die ing 또는 뭐 leave ing, sit ing, stand ed 이런 식으로 지들이 말을 쓴다고. 근데 문법적으로 규정할 방법은 없어요. 일형식 동사니까. 근데 지들 말에 있거든. 그래서 요한테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 아주 애매한 용어를 하나를 붙이죠. 그게 이제 유사 보호라는 거예요. 용어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동사 뒤에는 이렇게 ing나 ed가 올 수 있다. 뭐 어떤 문법학자들은 이 개념은 유사 보호보다는 분사 구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원래는
앞에 커마를 붙여야 되는데 커마를 빼고 쓰는 거였다. 뭐 이렇게도 얘기들을 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 건 뭔데요? 우리 이런 거 따지실 거 없이 동사가 나왔다. 자리값에 의해서 준동사 자리다. 그럼 뭐 ing는 능동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고 얘는 수동이니까 목적어 필요 없다. 요 자리에 자동사가 나올 때는 무조건 ing를 써라. 감정을 전달할 때는 주어를 보고 사람일 때 ed, 사물일 때 ing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여기로 한번 와볼게요.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슈베르트입니다. 죽었다는 거죠. 어떤 상태로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요 원래 이제 의미 구조를 이렇게 따집니다. ing 고민하지 말고 명사 목적어 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봐보세요. unfinished 자리값 준동사 자리 맞죠? 이미 동사 died가 나왔으니까 뒤에 목적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이 문법은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을 따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ing, ed를 선택하는 기준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요. fall asleep. 뭐 이건 하자가 없고요. 이때 이제 fall이 2형식 동사가 되는 거고 형용사 보호가 되는 거죠. 잠들다라는 의미로요. with a, b. 여기 이제 with a, b. 근데 이것도 안 따지셔도 돼요. 이쪽 보시고 그냥 동사가 나왔다. ing, 자리값에 의해서 준동사 자리가 맞다. ing니까 뒤에 명사 있는지 확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ing 틀렸다. ed로 고쳤어라. 켜져 있는 거겠죠. 라디오가 지가 켠 게 아니고. 그래서 turned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이거 보셔야 돼요. 현대 영어는 after 써준다는 거예요. 분사구문 앞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having 앞에 주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얘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확신을 하는데 요 단어를 보자마자 assure, convince, assure, 뭐 promise, tell, notify, remind 이런 동사들 보면은 뭐가 떠올라야 된다? 사람, 대절 요게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요 자리에 접속사 대신 생략된 거고요. 근데 문장 고쳐가시면 어때요? 요게 having assured는 능동이거든. have pp는 능동이니까 능동 뒤에 대절 못 쓴다는 거죠. 능동 뒤에 대절을 쓰려면 assure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 목적어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어떻게 고쳤어야 된다? having been 이렇게 수동태로 바꿨어야죠. 그러면 뒤에 대절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용식 구조를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으로 바꿔서 응용할 수 있다. 이때 called는요 그냥 전화 걸다라는 뜻이에요. call again, 내가 다시 전화할게 라는 개념입니다. 뒤에는 상관이 없었고 됐죠. 29번, 예,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한번 분사구문도 이용해 보시고 문제 풀고 내용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문제 풀이 시작. 자, 이쪽 보시고요. 요즘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제 원래 with A, B라는 개념이 A가 B한 상태, 요 느낌이었었잖아요. 이제 문법책을 보면은 요게 이제 뭐 B 자리에 ing, ed가 나와서 뭐 부대 상황, 동시 동작, 굉장히 어려운 문법적 용어를 취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이제 A가 B한 상태니까 이쪽 보세요. 라디오가 K
키는 게 아니잖아요. Turn on the radio죠. Turn on the radio. 라디오를 키는 거고 라디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 켜지는 거겠죠. 그래서 능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바꿨어라 라는 얘기였었어요. 됐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는 햄버거가 익숙하지가 않았었어요. 저는 햄버거 아니요, 저는 햄버거가 익숙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미국을 가니까 이제 유학을 가서 미국을 가니까 정말 햄버거 집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버거킹이 더 큰 체인일까요? 맥도날드가 더 큰 체인일까요? 에, 미국에서 지금 현지도 마찬가지예요. 버거킹보다는 맥도날드가 더 크고요. 이렇게 세 집 맥도날드가 있으면 두 집 정도가 버거킹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EMU 학교에 학교 카페테리아에 버거킹이 있었어요. 저는 햄버거를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잘 먹지도 않았었고 그랬는데 정말 햄버거는 맛있는 음식이더라고요. 그 맛을 들이니까 있지 않습니까? 예. 햄버거 이렇게 한 입 콱 베어물고 프라이즈 이렇게 케첩에다가 쫙 해서 하나 넣고 씹으면서 콜라 먹으면 쫙 그거 있잖아. 그거 아주 환상의 조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6개월 동안 햄버거를 먹었어요. 한 끼도 빠지지 않고요. 점심 때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햄버거가. 딱 6개월을 먹었는데 몸무게가 15kg가 찌더라고요. 근데 있잖아. 몸은 뿌는데 이렇게 푸석푸석한 느낌. 그래서 제가 누가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하더라고요. 햄버거 먹으면 안 된다. 끊어라라고요. 근데 햄버거 금단 현상이 있다? 아니요. 나도 모르게 카페테리 앞에 햄버거 집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그리고 이렇게 돌아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이제 햄버거를 시키는데 버거킹은 뭐가 포인트예요? 버거킹 하면은 와퍼 아닙니까? 이걸 누가 와라고 읽어요? WHO를요. 후죠, 이거는요. 예. 후퍼라고 이제 몇 번을 했고 근데 그게 후퍼라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고 이걸 와퍼로 발음해야 되는구나 아차 싶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 저번 주에 사우스에게가 주문이 나오듯이 후퍼 전혀 문제없이 햄버거를 딱딱 주더라고요. 버거킹은 콤보라는 용어를 써요. 이제 우리는 세트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버거킹은 콤보고요. 밀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뭐 해피밀. 이게 맥도날드에서는 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나오면은 세트가 나오는 거예요. 세트라는 영어는 없습니다. 그건 콩글리시예요. 세트는 콩글리시고 버거킹은 콤보. 이쪽은 이제 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후퍼 그건 아니고 요즘은 다 저기 뭐예요? 그 계산대가 따로 있지 않 기계로요. 그게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몇 년 안 됐어요. 뭐 작년 재작년 예, 그때쯤이었죠. 그전엔 다 클럭이 앞에 있다가 줄 서가지고 가서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해요. 후퍼는 뭐 이건 얘기거리도 안 되고. 몰랐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왜? 학교에서는 안 물어보더라고, 이 개념을. 학교에서는. 근데 이제 학교 바깥에 버거킹을 간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줄 서서 이제 딱 내 차례가 왔습니다. Next in line, please. 다음 손님 오세요. 앞에 섰어요. 흑인이 딱 점원이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제 처음 영어를 접하면서 뭐 이렇게 문법, 독해, 어휘는 완전히 무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듣기 말하기는 딸렸던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항상 햄버거 집을 가도 콘티가 딱 있다고요. 내가 탁 던지면 저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내가 씩 웃으면서 나 이거 주세요. 이제 이게 얘기가 되는 건데 그때도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와퍼도 알고 있었으니까. 와퍼 콤보 플리즈 얘기를 하고 이제 원래 이렇게 뭐 could you give me 이런 표현은 영어는 안 씁니다. give me 하면은 나에게 주세요는 without money 그러니까 어떤 거 without charge 지불 없이 주는 거예요. give me는요. 예.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뭐 can I give 뭐 can you give me 하면은 나한테 햄버거 주시겠습니까? 공짜로 이 느낌은 아니잖아요. 이제 뭐 may I have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can I have a 콤보, 예, 이제 와퍼 콤보 플리즈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점원이요. 흑인인데 이 흑인은 백인들하고 구강구조가 좀 달라요. 흑인 영어는 힘들어요. 알아듣기가요. 걔네들은 이게 목소리가 울려요.
뭐 예를 들어서 백인이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doing? 요즘 어떠세요? How are you doing? 이렇게 발음이 되면 흑인들은요 발음이 울려요. 허둥, 허둥 이렇게 발음이 돼요. 둥둥해요. 발음 참 어렵습니다. 거기 이제 뭐 뒤에 man, body 붙이면은 피곤해져요. How are you doing, body? 뭐 이렇게 나오면 아주 아주 피곤해져요. 근데 딱 흑인이 있는데 아, 좀 쎄해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요 한마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본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었어요. For here or to go.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학교 카페테리아에서는 그냥 줘요. 이걸요. 뭐 싸달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몇 번 했었는데도. 이게 말이 딱 나오는 거예요. For here or to go. 내가 what? 얘기를 했어요. 뭐요? 이 친구가 왜? 내가 이제 외국인이니까 아 이게 잘 못 알아듣나 보다. 내가 너무 빨랐나? 천천히 얘기해 주더라고요. For here or to go. 그때부터 제가 이제 위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콘티에 없었던 영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위축이 돼요. 다시 아까는 what 하다가 예, 두 번째는 좀 위축되고 좀 더 이렇게 예, 격식을 차려서요. I beg your pardon? 한 번만 더 말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놈이 승질을 내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여기서 먹을래? 싸가지고 갈래? 영어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건데 앞에 애가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이놈이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이런 식으로요. For here or to go. 적절한 제스처였어요. 여기서 먹을래? 싸가지고 갈래? 근데 그때 내 느낌은 For here, 돈 있으면 먹고 없으면 to go, 나가 이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갑자기 승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모르게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I have money, 내가 돈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갑자기 앞에 주머니에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약간 밑에서 떼굴떼굴 구르더라고요. 뒤를 봤어요. 줄 서 있던 모든 미국인들이 다 완전히 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상황으로 어떻게 모면할 방법이 없어요. 땡큐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요. 그 좋은 이 콤보 내가 이 와퍼 콤보를 못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분을 제가 그 모멸감 와 그건 정말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 내가 김세현이었는데 여기서 내가 이 흑인 앞에서 이런 이건 정말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예, 그랬던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햄버거 집을 6개월 동안 안 갔어요. 예, 오직 학교만 예, 학교는 안 물어보더라고 이거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For here or to go라는 표현을 여기서 먹을래 싸가지고 갈래 돈 있으면 먹고 없으면 나가 나 인마 돈 있어 인마 내가 예. 그랬답니다. 예.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얘기였었어요. 예. 콜라를 계속 먹었어요. 사이다가 먹고 싶은 거야. 왜? 콜라만 계속 먹으니까 속이 까매지는 느낌이야. 사이다를 먹고 싶은 거야. 사이다 영어로 뭐예요? 사이더. 제가 그렇게 했어요. Can I have a cider? What? 이 자식이 내가 스트레스가 잘못됐나? 그땐 목소리가 좀 통이 죽어요. Cider. 저쪽에서 다시 큰 소리요. What? Coke, please.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뭐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날도 미국애들은 사이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사이다라는 용어가 없어요. 따로요. 우리는 사이다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사이다라는 용어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품명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하고 스프라이트가 서로 그 제휴예요. 같은 회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스가 코카콜라였었죠. 예. 모르겠나?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스프라이트. 그러니까 그냥 Can I have a Sprite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Cider 이런 영어는 없더라는 거죠. 펩시는 이제 세븐업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미국 가서 뭐 Can I have a 칠성 또는 세븐 스타스 이러진 마시고요. 이러진 마시고 이건 실패! 이건 실패! 자 어쨌든 예, 그랬답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 해프닝들이요.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진 않았었어요. 그만큼 저는 공무원 수업이 참 빡빡했던 것 같아요.
참 얘기할 거리도 참 많았고 이런저런 얘기도 참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답니다. 예. 또 나중에 뭐 이런 라이브 특강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 눈물 없이는 도저히 못 듣는 예,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29번 넘어옵니다. 마지막 문제였었죠. 준동사 마지막 문제고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접속사가 있다 하더라도 being, ing가 있을 때 뭐, 요 주어하고 주절의 주어는 같으니까 뭐가 됐다? 안 보이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he를 한번 넣어볼게요. 시제가 과거니까 as he was no class. As he have no class 하면은 괜찮아요. 아, has no, no class. 과거니까 had로 쓰시면 좋아요. 이건 뭐예요? 그는 수업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영어죠. 주어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야 되는데 어떻다? 같다는 관점에서 써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요. 이제 요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There. There is no class. There was no class. 이런 식으로요. 요때 이제 as there was no class를 분사 구문으로 바꾸면은 as there being no class 이렇게 간다는 거죠. 2번 지금 분사 구문 앞에 주어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것은 뒤에 주어하고 같다는 거죠. 아, he가 아니고 I였네요. 내가 돈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래도 나는 이 책을 사야 한다고요. 주어 같습니다. 괜찮네요. 3번은 이게 이제 독립 분사 구문이죠. judge it from이 아니고 judging from. 이건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외우셔야 돼요. given that 무엇을 고려해 보면 이런 식으로요. 4번 요건 보셔야 될 게 주어 동사 찾고 observe 위에다 쓰시고 지각 동사 관찰하다, notice, 지켜보다, 다 보다 느낌으로 지각동사고 연기가, 이게 목적격 보호자리예요.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사역동사든지 지각동사든지 그 밖에 오형식 동사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는 사역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원형,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동사원형도 되고 ing도 되고 그 밖에 다른 오형식 동사들 뭐 drive,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 나올 수 있잖아요. 요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늘 모두 생각하라고요. ed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강조했었습니다. 과거분사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사역동사 뒤에 과거분사 나올 수 있다. 지각동사 뒤에 과거분사 나올 수 있다. 일반 오형식 동사,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 취할 때도 pp, 과거분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요거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였었고요? 얘는 능동,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고 얘는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다. 요거는 늘 따지셔야 되고 됐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자동사가 나온다면은 항상 능동 형태를 취해야 되고 감정 표현 동사가 나왔다면은 목적어의 관계를 보고 ing, ed, 사람, 삶을 구별해야 되고 이거는 항상 붙어 다니는 개념이죠. 능동, 수동을 따질 때의 기준.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자리에 ed, 이게 rise에서 나온 단어고 과거 rose, 과거분사 reason. 요건데 요 단어는 뭐 항상 자동사 능동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rise는 타동사가 될 수 없어요. rise는 항상 자동사야. 그래서 뒤에 목적어는 원래 생겨먹기를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동사 원형으로 쓰든지 지각동사는 ing를 써도 되니까 rising으로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사실 이 두 가지 차이는 없거든요. 동사 원형이나 ing의 차이는 없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답 유도해 주시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잘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준동사까지가 마무리가 됐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연결사 파트 마무리 지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나갈게요.